할렐루야. 오늘 우리 최소한의 성가대 오케스트라도 없이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주여 날 품어주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아버지 스마트폰을 통해 TV와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이동하는 중에 혹시 유튜브로 함께 이 말씀을 주여 함께하는 이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분들 주님이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또 대부분의 성도가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는 분이 계세요. 5천여 명 아마 좀 더 넘을 것인가만은 이러한 분들이 5천여 명이면 어쩌면 가족이 함께 보면은 만 수천 명이 우리 또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였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사회 공익을 위해서 또 공적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통적으로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은요 지하 카타콤베 동굴까지 숨어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중에서도 주일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하였고 북한도 지금 저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목사라면 주일 예배를 쉽게 포기한다, 교회를 폐쇄한다. 여러분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르지요. 그러나 이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 아마 쉽게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또 국민의 뭐라고 할까요? 복원과 그리고 이 사회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가 코로나를 확산시켜 왔지만은 만약에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거점이 되어 버린다면은 이 많은 비판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지키되 그 방법에 다양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예배 지금은요 빈자리를 자랑합니다. 최소한의 예배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하고 온라인 예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와 장로들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의 예배로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이요 또 온라인 예배로 참사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온라인 예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꼭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모셔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든지 또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드리든지 간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솔직히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는 게 또 마스크 쓰고 성가대 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집에서라도 스마트폰을 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갤럭시 탭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차에서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사모하며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그 전쟁에서 종식이 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요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가 없다 답답해서 환장해 죽을 지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달려오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늘 우리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마스크가 없어서 손소독제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당회도 하지 않고 그냥 먼저 당에 여러분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승인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 개의 손소독제 그리고 또 대구에만 보내니까 경북은 왜 또 안 보내냐고
여러분 제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내려오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경북에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했지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되는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아, 나는 교회 가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교회 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 안달부달의 마음을 사회공익과 그리고 양보를 하는 마음으로, 내가 국민 복원을 위해 협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이곳에 오신 극소수의 성도들은 아, 사명감으로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구나, 서로가 하나님 앞에 위무하며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동차도 돌리지 않았어요. 버스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혹시라도 비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버스도 운행 안 해야지요. 전철도 모든 사람의 집에 다 틀어박혀 있어야지요. 우리가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쁜 교회, 그래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최대한 방역을 하고 인원을 최소화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진짜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마스크를 쓰니까 저 양반이 웃고 있나, 째려보고 있는가, 졸고 있는가 안 졸고 있는가, 도대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요.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그러나 여러분 확진자가 빨리 발견돼서 치료하는 게 좋지요. 늦게 발견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진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가, 여러분 총리님이 내려가셔서 모든 걸 진두지휘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정부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셔서 수고한 건 감사하지만은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전염병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전염병이 있으면 어떻게 성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오가는 중에 올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손을 들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올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전국에서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이럴수록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권고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 통치하는 여러분이여, 마음으로는 교회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가 블레싱을 하며 민족의 광야에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절대로 해체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를 멸절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사모하는 노래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온 남과 천사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길 주님 사랑해요. 아니
저는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청통교회 나도 청통교회 목사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만약에 신천지 강사가 되고 여러분 나도 여러분 보통내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신천지의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진짜 오늘 여러분 정통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혜사가 되며 내가 어떻게 재림주가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성교회 와서 어떻게 코난을 퍼뜨리려고 말이야. 이게 어디가 이건 밀란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계도 이단들이 다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는 정부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건강한 여러분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런 일도 나는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의료체계가 워낙 발달이 되어서 우리가 아직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1918년 조선 땅을 휩쓸고 갔던 스페인 독감 사건을 아십니까? 이때 여러분요 1918년 19년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게 그냥 죽음이 강탈하고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온통 거리에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정도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있어도 시체를 치울 수가 왜 그거 시체 잘못 만졌다간 병들어 죽어요. 민심이 흉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조선 총독부로 여러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분노가 3.1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건데 여러분 3.1운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는 전염병을 막는다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3.1운동을 못하고 심지어는 막 총까지 쏘아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전염이 된다고 지금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전염병과 상관없이 3.1운동을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장터로 나가서 그리고 저기 거리로 나가서 공원으로 나가서 여러분 적게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이라고 여러분 그들이라고 스페인 독감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목사가 앞장서서 우리가 나갑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이거 여러분 그들이라고 전염병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장터로 모이고 거리에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1년 전 전염병으로 인하여 20여 몇 명이 죽는 상황 속에서도 전염병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장터로 모이고 거리로 모여서 3.1운동 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용맹과 용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싶었으면 장터로 모였겠습니까? 물론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내가 나가자고 하면 나갈 겁니다. 우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자주독립을 외치자고 아마 그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도 다 장터로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민보건과 사회공익 공적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도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내가 오늘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며 육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가슴에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 이집트에서 바로왕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자 야 열 재앙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아무래도 감동을 안 받아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의 신으로 이집트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 장자를 할 것 없이 돼지새끼 소새끼 개새끼 할 것 없이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 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그 열장 사건을 통하여 바로 거룩한 엑소도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패샤흐, 패스오버란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다는 말이요,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이 말은 사망의 신이 이집트를 방문하여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신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의 은혜, 이런 고센 땅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넘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비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그냥 넘어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한 가지를 해야 되세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그런데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나흘 동안 잘 구별시켜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12장 6절 보세요.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보세요, 열흘 날 잡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나흘 동안 잘 구별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아무 때나 잡은 게 아니오, 해질 무렵에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6절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해질 때에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을 잡을 때 절대로 뼈다구를 뿜질지 마라 그랬어요. 12장 46절 봅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여러분요, 뼈를 꺾지 말래. 그리고 이제 양을 잡을 때 피가 흘러나올 거 아니요, 목에서 피가 흘러나올 거 아니요. 이 피를 양푼에다가 담아다가, 그릇에다가 담아다가 웃을 쳐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요. 자, 출애굽기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피를 문지방에 발라, 그리고 양고기를 먹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임방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로 22절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물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 여러분 보세요, 우슬초로 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패스오버, 사망의 신, 재앙의 신이 패스오버,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패스오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가정을 그냥, 여러분 그냥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가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가요.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그런데 그 문지방에 발려온 피를 보고 여러분 재앙의 신이, 사망의 신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이 고센 땅에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균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열몇 명이 죽어서 얼마나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막 그냥 조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얼마나 죽었을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는 상황에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죽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어메이징 그랬으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찬양이 있었다면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불러볼까요?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빛을 유월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그신의 나 여러분 찬양 회개했어요. 이 찬양을 많이 안 불렀거든요. 이제 이 찬양 많이 부릅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요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찬양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유월절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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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표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어린 양 유월절 양이 4일 양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4일 전에 잡혀서 그대로 간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해질녘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후 해질녘 여러분 3시부터 6시까지 이스라엘은 해질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실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9시는 태양력으로 3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과의 대칭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요 유월절 전에 어린 양이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로마 군병이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망의 신이 우리를 찾아와 재앙의 신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양의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은 재앙의 신이 더러운 악한 마귀 지옥의 신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의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에 우슬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우슬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발라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실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고 오늘도 모이신 여러분들이여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 속에 흠뻑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이 문설주에 바르느냐? 다른 게 아니요. 그것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요. 믿으면 되는 거요. 뭐 구약 백성들은 실제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지만은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 양 잡아가지고 저 아파트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뭐 뭡니까? 뭐 부적 바르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임박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차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악한 마귀의 시험과 괴계와 코로나까지도 물리치며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내 옷을 주가 믿는다 육체의 정령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물라 능력이다 주의 저는요 이 말씀을 코로나19를 이기는 우리의 삶에 한번 실천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조심은 해야 돼. 조심은 해야 돼.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코로나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슬처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 온전히 우리 가슴에 뿌린다면 그 어떠한 전염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유월절 당시 애굽을 방문한 사망의 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집에 가면 다 죽었어. 그냥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막 호곡하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빗발쳤는지 자 출애굽기 22장 30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호곡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재앙에 임하지 않았다는 그냥 지나가서 패스오버 그런 것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의 구원 능력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당할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코로나19를 물리치는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효력이 있고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자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직역을 하면 그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앓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모든 질병을 치고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리의 질과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당신이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거 진짜 배에다 힘을 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받은 거요, 평화를 입은 거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여러분, 예방하시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예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이 은혜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들 고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의료진을 통하여 나음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시멜 유관을 쓰셨어요.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에덴의 동쪽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에덴의 동쪽에서 가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멜 유관을 썼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냥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 가시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자, 그 가시의 채찍에 맞고 가시멜 유관을 쓰실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가시멜 유관으로 흘려진 그 보혈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체의 질병까지도 포함시켜서 여러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물론 대면 관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악수도 하지 마시고 뭐 그냥 잘 헤어지세요. 대면 관계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설주와 그리고 우리의 문인방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뭘로? 우슬초, 영혼의 우슬초. 여러분, 구약에서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어요. 수많은 식물 가운데 여러분, 정결을 상징하는 우슬초로 십자가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의 뿌리라는 말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아니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바른다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짊어지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전염병이 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역대야 7장 13절로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왔다는 걸 전제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대한민국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려고 했던 사상적, 문화적인 이러한 대적하는 것들 말이죠. 이 사회주의를 비롯하여 여러분,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주여 그런 사람들의 죄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 우리가 비판하는 건 여러분 쉬울 수 있어요. 정부를 비판하고 야당을 비판하고 여당을 비판하고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민족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설주의 피를 뿌리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가슴가슴마다 저 우리가 말이요 블레싱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의 우슬초로 민족의 가슴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회개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민족의 광야에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휘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아주 왕적인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고 나로 네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내 영혼의 우슬초로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도 사람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다 얹어보시면서, 아, 내가 영적으로 우슬초의 가지를 들고 골고다 언덕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내 가슴에 바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내 영혼의 문설주, 내 삶의 문설주에 여러분 우슬초로 내 가슴에 주님의 보혈을 바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한번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주의 품으로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서 보혈 찬송을 부르며 오늘 피 바르는 믿음의 작업을 하십시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유월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이여 비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족으로부터 빨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민족의 질병을 치유하며 전염병을 물리치는 영적의 진원이요 능력의 본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만 아니라 오늘 가정예배에 온라인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조용하게 자리 잡힐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왕으로 좌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면역 체계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도 느끈하게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천주교에서 성수 뿌리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이미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손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나면은 이제 민족의 광야에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창렬하게 흐르들어, 아니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사막과 광야에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막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블레싱. 여러분 그렇다고 벌금 나옵니까? 주여 손을 들고 하든지 손을 펴고 하든지 주먹을 쥐고 하든지 자유예요.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 이게 보여 왕적인 제사장인 겁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팔을 벌리든지 가슴에 손을 넣든지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의 능력을 도입하십시다. 여러분요 존귀한 주보혈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여 우리 민족 시편 말씀대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시편 91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오늘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집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탭 그리고 TV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에 방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살코기를 먹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몸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교회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역설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역설적인 헌신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의적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여 때로는 선불감사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코로나 우리와 상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성역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성역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